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아마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고 또 집에서 늘 사용하시는 의외의 생필품입니다. 애터미에서 새로운 염색약이 출시가 됩니다. 애터미 살롱앤컬러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살롱에서 헤어케어를 받으신 것처럼 집에서 홈케어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염색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애터미가 기존에도 염색약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염색약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요즘은 또 미용실을 잘 가지 않고 집에서 홈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홈케어를 하시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두피에 묻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염색약이 조금 더 나한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혼자 하는 만큼 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전부 다 만족하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쪽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품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살롱앤컬러는 기본적으로 새치 염색용과 패션 새치를 겸하는 라인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가 되고요. 총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약이라고 하면 모발에 어떤 특정 색상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일종의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모제라는 게 사실 모발 색상을 입히긴 하지만 이제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셀프 염색을 했을 경우에 셀프 컬러링을 했을 경우에 염색이 내가 생각했던 색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점들 때문에 다들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반 연모제 대비 굉장히 투입률을 높인 연모제 사용으로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연모제 자체가 침투하는 깊이가 다른 것들을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컬러가 잘 구현이 되고 구현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담았고요. 이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많이 넣어서 염색약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해로운 것들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유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염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색을 이제 셀프로 해보시다 보면 액상형 염색약이나 크림형 염색약 같은 경우에 좀 바르기가 조금 힘드신 경우들이 있어요. 줄줄줄줄 흘러서 두피에 닿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굳은 이렇게 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바르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애터미 살롱앤컬러 같은 경우에는 에멀전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머리카락에 달라붙을 수 있는 적정한 농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고요. 프로틴 젤 타입의 연모제로 사실 셀프를 하기에 가장 편한 타입의 염색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중에 다른 타입들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애터미와 동성제약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식물류에 다양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멀전 겔 타입으로 염색약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헤어 쪽에다가 저희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성분들을 조금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나 뭐 케라틴 그리고 실크 그리고 이제 허브 추출물 등을 같이 처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의 윤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려줄 수 있는 식물성 오일 성분을 같이 처방을 해서 조금 손상되는 정도를 덜할 수 있게끔 최종 처방을 구성을 했고요. 애터미 살롱앤컬러는 총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넘버에 C가 들어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염색이라고 하죠. 흰머리 염색이 아니라 그냥 모발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패셔너블하게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용도 그리고 새치 커버가 어느 정도 30-40% 정도 되는 그런 염색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30 골드 브라운 색상이 있습니다. 가장 새치 커버가 덜 되는 타입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연출이 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골드 브라운 컬러에 레드가 들어가는 색상으로 코랄 브라운인 사시, 로즈 브라운 타입의 레드가 많이 섞이는 색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G로 끝나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치를 커버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밝은 모발, 새치 염색 단위에서 가장 밝은 모발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오지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다크 브라운 타입,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색상이기도 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발로 연출이 되는 타입이 육지 다크 브라운 타입입니다. 그리고 나는 좀 검은 모발, 정말 검은 모발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칠지 블랙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색상이 검은색 쪽으로 짙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품을 하나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육지 타입인데요.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시면 상자 안에
일단 이제 용기 이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빛 어플리케이터 들어있고 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봉된 형태의 설명서와 이제 염색을 실제로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텍스 기본적으로 장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살롱앤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염색 후에 직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산성 샴푸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을 하신 후에 컬러링된 색상을 조금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산성 샴푸로 헤어를 씻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그냥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모발을 염색 직후 모발을 색깔을 유지하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살롱앤컬러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동봉된 샴푸와 트리트먼트로 한두 번 정도는 헤어를 워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있고 어떻게 염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걸 수 있는 이어캡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염색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염색이 이제 이마나 귀 쪽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크림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오일감이 조금 있는 크림을 1차 목뒤나 이런 데다 도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후에 이제 이런 데 묻은 것들을 제거하기가 쉽고, 실제로 긴 머리나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발라도 귀 쪽 머리 쪽이 많이 묻기 때문에 이어캡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캡을 사용을 하시고 어깨 쪽에 염색약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회용 비닐도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일제와 이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섞으신 후에 체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열고 일제를 전체 다 부으신 후에 요 용기에다가 이거를 체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누르시면 나오게 돼 있고 모발에다 실제로 누르시고 빗으시고 누르시고 빗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발을 염색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뒷머리부터 건강한 모발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뒷머리 먼저,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세치 염색이 필요한 부분에는 두 번 정도 도포를 해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골고루 동일한 색상의 염색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거를 섞은 채로 놔뒀다가 추후에 사용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일제와 이제를 이미 믹싱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이 캡을 떼내고 이 캡을 닫으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거는 최악의 경우 온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얘가 터질 수도 있어요. 빵 하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는 모발이 너무 짧거나 해서 꼭 이거 양이 너무 많으니 나눠 쓰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용기에 덜어서 쓰셔야 돼요. 다른 용기에 덜어서 쓰시고 일제와 이제가 나뉘신 상태에서 반드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믹스를 하신 상태에서 절대로 막 캡을 닫아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굉장히 많이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실 한켠에 배치를 하셨다가 이후에 조금씩 흰머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일제 이제가 혼합된 상태에서 방치를 하시면 일단 염색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미 믹싱이 된 상태로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염색력이 너무 떨어지고 원하시는 색상대로 염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제 이제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눠서 정량만큼 혼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여신 상태의 살롱앤컬러는 한 번에 반드시 사용을 하시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병을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깨 길이 정도 오는 모발을 전체 염색하는 정도의 양이 나오고요. 이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를 더하셔가지고, 흔히 저희 이제 헤어샵 같은 데 가면 기장 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길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염색이 사실 매달 일어나는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귀찮으시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신 아마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살롱앤컬러를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 냄새가 일단 적고 모발에 염색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염색약 중에서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염색약이기 때문에 100% 건강할 수는 없어요. 100% 건강, 천연 염색조차도 100%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정말 건강함 그리고 안전함을 많이 추구한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귀 밑머리 세치나 이제 부분 세치용 제품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부분 세치, 뿌리 염색용 제품이 또 곧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터미 살롱한 컬러로 조금 더 예쁜 머리카락을 가진 활기찬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품은 애터미 온무 라인의 세팅을 책임질 헤어왁스가 출시가 됩니다. 애터미 온무 헤어왁스란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애터미 제품 중에 이제 헤어 세팅을 책임지는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제품들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 왁스 제품을 시장으로 스타일링을 책임질 제품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 1호는 이제 애터미 온무 헤어왁스인데요. 남자분들 아마 머리 스타일링을 위해서 왁스 많이 쓰실 겁니다. 많이 쓰시고 왁스를 쓰실 때 가장 불편한 점을 저희가 뭔가를 봤더니 왁스를 바르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왁스가 쓰기가 힘들다. 손바닥에서 잘 펴지지도 않고 잘 녹지도 않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양을 해서 내가 묻혀야 되는지 머리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머리에다 묻히고 손에 너무 남는 이것들이 비누에 잘 씻기지도 않고 닦아도 잘 닦여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스타일링을 한 다음에 지속이 안 돼서 오전에는 멀쩡한 머리였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스타일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샴푸를 하는데 왁스 때문에 샴푸를 두 번, 세 번 해도 머리카락에 잔여감이 남는다. 이런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온무 헤어왁스가 그 모든 불편함들을 싹 해소를 하고 정말 파워 스타일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텍스처 자체는 이쪽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진짜 소프트해요. 일반적으로 파워 세팅이라고 하는 세팅력이 굉장히 강한 제품 들 같은 경우엔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해보시면 이렇게 쩍쩍 붙어서 손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크림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그냥 크림 제형에 굉장히 소프트한 그냥 크림 제형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 하셔가지고 비비셨을 때도 일반 왁스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시나요? 하얗게 남는 거 전혀 없어요. 손바닥에 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비볐을 때 이게 녹지 않아서 왁스가 손바닥에 남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왁스를 바른 상태에서 다시 왁스를 바르시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일반 왁스들은 이게 하얗게 되는 플레이킹 현상이 보통 나타나는데 애터미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더 바르셔도 투명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롭게 스타일링을 부분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용이하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세정을 잡다 보면 세팅력이 약해져서 왁스를 바르는 본연의 목적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온무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으로 있고 1차 세팅, 내가 머리를 잡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세팅이 굉장히 강하게 오래 갑니다. 파워 세팅으로 해서 짧은 머리, 남자분들 굉장히 머리카락 짧게 자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중장모라고 이야기되는 보통 여기까지 오는 헤어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감이 아예 없는 타입과 있는 타입이 있다라고 하면 광감의 정도가 10 중에 1 정도라고 해서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에서 유래된 세팅 성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초광역 세팅이지만 카나우바 왁스나 칸테딜라 왁스를 사용을 해서 자연 유래 성분으로 왁싱을 할 수 있는 실제로 머리를 세팅할 수 있는 왁스 성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왁스를 하는 과정에서 모발을 같이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식물성 오일 성분도 같이 보통 모발에 좋다고 하는 호호바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같이 처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왁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맥스로 가지고 가면서도 왁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던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사실 저도 스타일링 젤을 많이 쓰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촬영 때문에 썼는데 이게 제일 괴로운 게 집에 가서 세정을 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를 보통 한 번 하고 두 번 하죠. 두 번을 하는데 두 번을 해도 어떤 경우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샴푸로도 정말 깔끔하게 모발에 잔여감이 없이 지워집니다. 왁스 도포 전후 그리고 샴푸 세정 1회 샴푸 세정 후에 잔여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그 깨끗하게 세정이 된다는 거를 또 실험으로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왁스나 이런 것들 스타일링 젤을 사용을 하실 때는 제일 좋은 씻는 방식은 일반적인 샴푸로 그냥 1차 세안을 하시는 게 아니라 1차 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나 혹은 이제 컨디셔너 종류로 1차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세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쉽게 세정이 되고 모발이 상하지 않게 세정이 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어 세팅 제품이니만큼 아마 향이 어떤 향인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애터미 온무 헤어 왁스의 경우엔 정말 우디 향에 프루티와 그린 노트를 살짝 더해서 진짜 깔끔하게
깔끔한 향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면도를 싹 하고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한테서 왠지 날 것 같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에서 나는 다른 향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온무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빠르게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온무 헤어왁스에 이어 여성용 세팅 제품들도 저희가 또 기획을 하고 또 이후 출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왁스 제품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이거 두고두고 2년, 3년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여신 후에는 이미 오픈을 한 상태에서는 12개월,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굳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굳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낸 상태에서 이 크림 제형이 남아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스타일링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정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왁스 사용 못해가지고 나는 스타일링 자신 없었다 하시는 애터미 회원 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애터미 온무 헤어 왁스로 새로운 자신을 만나보시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